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6년째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왕 폰케이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까지 확인된 갤럭시 S22 시리즈의 출시 정보를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말 출시로 예상되었던 갤럭시 S22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와 현재 진행되는 부품 제조 과정에서의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어 조금 늦어진 2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 S22의 언팩은 국내 기준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새벽 0시부터 진행되고, 2022년 2월 9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는 S21 시리즈와 동일하게 갤럭시 S22, S22 플러스, S22 울트라 총 3가지 모델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갤럭시 S22 울트라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단종을 어느 정도 염두하고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는 스냅드래곤 898 아니면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갤럭시 S22 시리즈 3가지 모델 모두 AMD GPU를 탑재한 엑시노스 2200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급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갤럭시 S22와 S22 플러스는 스냅드래곤 898이 탑재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갤럭시 S22와 S22 플러스 모델은 8기가 램과 내장 스토리지 256기가만 출시하고, S22 울트라만 12기가 램과 256기가 내장 스토리지, 그리고 16기가 램과 512기가의 내장 스토리지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S21 시리즈 전 모델, G 플립 3, G 폴드 3 이런 모든 모델들이 외장 메모리 슬롯이 없어서 구입을 망설이는 고객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쉽게도 마이크로 SD 슬롯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갤럭시 S22와 S22 플러스 모델은 블랙, 화이트, 그린, 핑크, 골드 색상으로 출시가 예상이 되고, S22 울트라는 블랙, 화이트, 그린, 다크레드 색상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S22 울트라는 이전 갤럭시 S21 울트라나 S20 울트라와는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21년 출시되지 않았던 갤럭시 노트가 갤럭시 S22 울트라라는 이름으로 출시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갤럭시 S22 울트라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영영 단종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갤럭시 노트를 대신하면서 S22 시리즈의 가장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S22 울트라는 디자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P자의 형태로 되어 있고, 제품 본체에 S펜을 수납할 수 있으며, 카메라의 배열도 부담스러웠던 일명 카툭튀 디자인이 사라지며, 갤럭시 A 퀀텀 2나 LG전자의 벨벳과 유사한 물방울의 느낌으로 카메라를 배열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본체 자체가 더 두꺼워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의 배터리 용량은 5000mAh로 갤럭시 S21 울트라와 동일한 용량의 배터리입니다. 전작과는 다르게 S펜을 본체에 내장하였기에 다른 디자인의 변화가 없다면 배터리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돌출을 줄이고 본체 두께를 두껍게 하여 배터리의 용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마찬가지로 좌우 측면에 엣지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으며, 중앙에 전면 펀치홀 카메라가 적용되었고, S펜의 내장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적용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직 단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간 1000만 대 이상을 판매했던 갤럭시 노트를 대신해 S펜을 내장하여 출시되는 갤럭시 S22 울트라와 갤럭시 S22, S22 플러스가 이미 유럽에서는 삼성보다 점유율을 앞서기 시작한 샤오미, 그리고 점유율을 엄청 늘리고 있는 오포, 비보 등 중국 업체들의 맹 추격 속에서
어떠한 판매량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3개월 뒤면 정식 출시되는 갤럭시 S22. 앞으로도 폰킴은 갤럭시 S22 시리즈의 추가적인 소식, 사전 예약 일정, 공개되는 사은품, 정말 유익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